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깃허브를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. 깃허브를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여기를 들어가세요. 여기 우측 상단에 아바타 이미지 세팅스 우측 이미지 아바타 이거 누르면은 세팅스가 나와요. 좌측에 리포지터리스라고 나와요. 리포지터리스 자, 그 다음에 여기가 메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. 여러분 이걸 마스터로 고치세요. 가입 직후 가장 마스터 S 빼먹으시는 분 많아요. 마스터 한 다음에 여기 업데이트 누르세요. 자, 그 다음에 GitHub 데스크톱이라고 구글에 쳐보세요. GitHub 데스크톱 GitHub 데스크톱 그 다음에 자 GitHub 데스크톱 요거 클릭하세요. 그 다음에 요거 받으세요.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세요. 맥에서도 됩니다. 자 클릭해서 설치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. 자 여기에 사인인 뭐 GitHub 나와요. 요 파란색 버튼 눌러서 네 이거 열기 눌러서 네, GitHub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 요 네임에는 그거 쓰시면 돼요. 뭐냐면 내 GitHub 아이디 이거는 여러분 네 이메일 아니에요. 내 GitHub 아이디 그 다음에 요 이메일은 뭐냐면 뭐 GitHub 가입할 때 사용했던 이메일을 쓰셔야 돼요. 그 다음 컨티뉴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거 그냥 피니시 누르시면 돼요.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. 자 GitHub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GitHub는 뭐냐면은 소스코드 저장소라고 보시면 돼요. 여러분이 USB 들고 다니잖아요. 네. USB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. GitHub을 잘 쓰면 그러니까 원격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이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 원격 저장소에 있는 거를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주고 또 내가 내 컴퓨터에서 작업한 걸 어떻게 해요? 다시 이제 업로드를 해야겠죠. 네,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. 사실 Git이 이렇게 단순한 툴은 아닙니다. 이거 협업 툴로서 굉장히 복잡한 툴인데 여러분은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까셨으면은 이제 요걸 해야 돼요. 자, GitHub .com 한 다음에 new 이렇게 들어가세요. github.com/new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. 새 리포지터리를 만든다. 리포지터리 하나하나가 저장소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.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100개 한다? 그럼 여러분 리포지터리 100개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나 할 때마다 이걸 만드시면 돼요. 자 여기다가 웹 res라고 쓸게요. 웹 빼기 res 웹 빼기 res 자 웹 빼기의 언더가 아닙니다. 자 이름은 사실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다가 웹 빼기 res라고 지으면 자 여기 앞에 있는 요 아이디 보이시죠? 이거랑 엮여서 이런 사이트가 하나 탄생합니다. 어떤 사이트냐면은 https://github.io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아이디 .github.io/ 한 다음에 요 리포지터리 명 이런 사이트가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. 이해되시죠? 네. 그 다음에 이후 거는 그 다음에 설명하고
자, 우리 목표가 이거예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이번에 넥슨에 관련된 모작을 했어요.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넥슨이란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. 그 안에다가 뭐 로고 이미지를 하나 저장했어요. 네. 자, 요거를 업로드 하는 거예요. 이걸 업로드 하면은 어떻게 되냐? 이런 식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펜에서 이걸 써도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건 영원히 삭제되지 않아요. 어떤 전략인지 아시겠죠? 네. 자, 요거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요 애드어 리드미 파일 추가하세요. 꼭 퍼블릭이어야 되고 여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적어도 되는데 안 적어도 되고 뭐라고 적을까요? 웹 리소스다. 나중에 여러분이 리포지터리가 수백 개 됐을 때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이걸 까먹진 않겠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 크리에이트 리포지터리 보이시나요? 누르세요. 자, 하나 끝나지 않았습니다. 이제 이렇게 리포지터리를 세팅했으면은 우리는 이 리포지터리 하나의 사이트처럼 쓸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설정을 하셔야 돼요. 여기 세팅스 보이죠? 세팅스 여기 누르세요.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 쭉쭉 내려 보시면은 GitHub Pages라고 있어요. 여기다가 소스에다가 이거 딱 클릭하시고 마스터 마스터 하시고 세이브. 자,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GitHub 리포지터리가 하나의 사이트가 된 거예요. 이걸 안 하면 사이트화가 안 돼요. 네. 자, 그 다음에 저는 그러면은 이제 리포지터리가 생겼으니까 자, 이제 이 프로그램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. 여기가 GitHub고 GitHub 안에 여러분의 저장소를 만들었어요.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의 컴퓨터다 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은 동기화를 해야 됩니다. 일단 여기 있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? 단순하게 여러분 어떤 파일 만들어서 찍 올리고 이게 안 돼요. 맨 처음에 얘를 이렇게 가져와서 쌍둥이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. 얘 복제본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작업을 막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걸 올려야 돼요. 네. 자, 그러면 일단 가져오는 거 해볼게요. 자, 아까 여기 GitHub 데스크톱 프로그램 다시 여세요. 열어서 여기 Find Your Repositories 나오죠. 여기다가 web-res라고 하세요. 그 다음에 안 나오죠. 왜냐? 왜 안 나오겠어요? 얘는 방금 만든 거잖아요. 그럼 여기 옆에 보시면은 리프레시 버튼 누르죠.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은 얘가 다시 통신을 해서 이걸 가져옵니다. 그럼 딱 뜰 거예요. 요거 클릭한 다음에 잠깐만. 네. 자, 요 좌측에 있는 거 누르지 마세요. 요거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면 클론. 클론이 뭐예요? 복제를 만들다. 요거 클릭을 하세요.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요거 건들지 말고 클론 하세요. GitHub인데? 그냥 해요. 예. 네. 클론. 하면은 자, 복제본이 어디 생기냐면 이걸 다시 하려면 New Repository 해서 네. 다른 거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아, New Repository가 아니구나. 잠깐만요. 이거 끌 수가 없나? 여기 있다. 내가 새로운 거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눌러서 Add 눌러가지고 클론 리포지터리 눌러서 요 GitHub 눌러서 여기서 또 뭐 다른 걸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해서 네, 요거 클릭하고서 또 클론하면 돼요. 네, 아무튼 네, 자, 왜냐면 얘가 이렇게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.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Show in Explorer가 뭐냐면은 이게 그거예요. 탐색기. 얘를 딱 누르면은 어떤 경로가 나오는데 얘가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. 우리 컴퓨터 안에 있는 요 폴더에 여기가 복제본이다. 즉 우리가 파일을 만들었으면 어디다 넣어야 돼요? 여기다 넣어야 되죠. 자, 제가 어떤 사이트를 하나 들어가 볼게요. 하,
하들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하들 소프트. 여기에 로고가 있네요. 나 요거 로고를 가져오고 싶다. 우클릭해서 주소 복사 해서 컨트롤 S를 눌러요. 이거를 바탕화면에 일단 받아볼게요. 어딨어? 네, 잘라내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폴더 보이시죠? 이거 여기서 이거 요거 눌렀을 때 나온 요 폴더 여기다가 이제 우클릭해서 그냥 하면은 안 되죠. 요 안에 다양한 HADEUL 예를 들어 넥슨이라면 전 넥슨이라 썼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엔터 치고 여기다가 또 만들어야죠. 이미지라고 해서 만들어야죠. 그냥 붙여넣기 하세요. 그냥 파일명은 저는 웬만하면은 로고 언더바 1 이런 식으로 씁니다. 자 이렇게 하면 네, 이렇게 파일을 추가하면은 이 녀석이 감지를 합니다. 뭐가 받아? 하나가 하나의 변경이 감지되었다 이렇게 나오죠. 그럼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는 점을 클릭하세요. 꼭 점을 쓰세요. 한 다음에 커밋을 하세요. 자 얘가 뭐냐면 그거예요. 자 커밋이 뭐냐면은 여기서 저장입니다. 저장. 근데 저장이 뭐냐면 저장한다고 해서 여기 저장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뭔가가 들어있다 그 상태에서 네 이게 뭔가 파일을 넣었어요. 그 상태에서 바로 넣으면 안 되고 요 안에서 커밋을 하셔야 돼요. 커밋을 하신 다음에 커밋을 하시면 여기 뭐다? 여기 푸시 오리진 보이죠? 이거 딱 누르면은 올라가요. 열심히 돌고 있죠 이렇게.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. 아까 그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. 우리가 이 여기 폴더에서 뭐 만들었죠? 하들이란 폴더를 만들었죠. 그 다음에 뭐예요? 이미지란 폴더 만들었죠. 그 다음 파일이 이거예요.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. 하들 폴더에 뭐예요? 이미지 폴더에 이거죠. 근데 얘를 어디다 붙이면 된다? 여기다가 붙이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은 나왔어요. 자 그럼 이거 이게 코드펜에서 되냐? 자 잘 나왔죠? 얘는 영원히 유지됩니다.